SUV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가 주목받습니다. 한국 시장에 맞는 듬직한 덩치와 정교한 디자인, 고급스러운 실내와 7개에 달하는 디스플레이까지 시선이 꽂히는데 대체 어떤 모델인지 출시율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SUV의 정통명가 지프는 2021년 국내 수입차 1만 대 클럽까지 들어갔지만 지금은 판매량이 반토막나고 사실상의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는데요. 최근 출시한 랭글러 페이스리프트에 사활을 걸고 있고 3분기 출시할 어벤져 역시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실적 회복에 이어 브랜드 이미지 개선까지 앞장설 모델을 찾는다면 역시 플래그십 모델 웨고니어가 기대되죠. 1962년 처음 등장한 지프 웨고니어는 당시 부를 상징하는 SUV로 평가받으며 인기를 누렸는데요. 하지만 90년대 등장한 3세대 모델이 인기를 끌지 못하며 단종 수순을 밟아 그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컨셉트카의 깜짝 등장에 이어 단종 후 약 30년 만에 스텔란티스 그룹 산하에서 지프의 플래그십 모델로 부활했죠. 국내에서 판매 중인 그랜드 체로키보다도 윗급인 풀사이즈 대형 SUV입니다. 차량은 기본형인 웨고니어와 고급형인 그랜드 웨고니어로 나뉘며 크기는 같지만 내장재와 재원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 한국 도입이 언급된 것은 고급형인 그랜드 웨고니어죠. 전장은 5453mm, 휠베이스 3124mm에 달하며 다치 램 1500의 바디온 프레임 플랫폼을 공유해 오프로드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대형차의 대명사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도 7cm 이상 긴 덩치이고 전고만 거의 2m에 가깝습니다. 차량의 전면부에는 툭 튀어나온 후드와 웨고니어 레터링, 지프 특유의 7 슬롯 그릴이 입체적인데 크롬 테두리와 그릴 그래픽이 아주 정교해 보이죠. 그릴에 딱 붙은 수평적인 풀 LED 헤드램프는 넓이를 강조해 줍니다. 재미있는 건 차량 내 외부에 지프 로고가 없다는 점으로 브랜드보다 차량 이름 강조를 선호하는 북미 소비자의 취향이라고 합니다. 포드 머스탱도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어때 보이나요? 측면은 말 그대로 압도적인 덩치를 선보이며 정통 SUV 스타일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선 B 필러를 검게 칠하지만 웨고니어는 B, C, D 필러를 모두 바디 컬러로 칠해 마치 튼튼한 기둥이 있는 듯 연출했고 창문을 모두 크롬 라인으로 감싸 고급감을 줍니다. 사실 창문만이 아닌 웨고니어의 거의 모든 요소에 크롬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데 이는 클래식 웨고니어를 오마주한 것으로 당시 미국 차들이 크롬을 아낌없이 사용했죠. 수석 디자이너 말로는 클래식한 나무 장식도 붙일까 고민했다는데 그건 빼기 잘한 것 같습니다. 휠은 22인치의 대형 휠이 탑재돼 웅장하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 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후면엔 역시 그랜드 웨고니어 레터링이 선명하며 테일램프는 차체 측면까지 꽤 튀어나와 있는데 무심한 듯 그어진 일자 그래픽과 전박이 방향 지시 등이 매력적입니다. 동급 차들이 주로 세로형 테일램프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과는 반대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3열까지 제공되고 나파 가죽부터 리얼 우드까지 다양한 옵션 선택이 가능하며 심플하고 입체적인 가로줄이 강조된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투 스포크 스티어링 휠 뒤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가 탑재되며 12인치의 메인 디스플레이, 10.3인치의 공조기 터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탑재됩니다. 2열 10.1인치 화면까지 합치면 무려 7개의 화면이 있죠. 디지털 클러스터에 나이트 비전 기능까지 지원하네요. 공조기의 기초적인 조작은 물리 버튼으로 마련돼 직관적이죠. 실내 스피커는 맥킨토시의 것이 탑재됐는데 애플의 이 맥킨토시가 아니고 미국의 유명 오디오 브랜드입니다. 가격대만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넘나들죠. 총 23개의 스피커가 제공됩니다. 2열 공간은 무지막지한 수준을 자랑하며 전용 디스플레이와 콘솔 디스플레이까지 제공됩니다. 광활한 파노라마 선루프도 굉장하죠. 3열의 두 좌석 역시 성인에게도 괜찮은 공간을 선보이네요. 트렁크 용량은 풀사이즈답게 776리터로 광활하며 시트를 모두 접을 시 3706리터의 픽업 트럭 수준의 공간이 나와줍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6.4L V8을 사용해 8단 변속기와 471마력, 62.9kg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지프의 쿼드라 에어 서스펜션은 지상고를 21cm까지 높일 수 있고 파트타임 4륜구동이 기본 탑재되며 견인력은 무려 4.5톤에 달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등 ADAS도 풍부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그랜드 웨고니어의 가격은 $89,000로 약 1억 1천만 원 시작인데 GMC 시에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타오 등 풀사이즈의 열기가 뜨거워진 한국 시장인 만큼 국내 도입 논의가 다시 이뤄진다는 시선이 중론이죠. 여러분은 웨고니어의 국내 경쟁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 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렙.